와, 벌써 12월이네. 우리 졸업도 얼마 안 남았다. 형석아, 넌 졸업하고 뭐할 거야? 와, 벌써 해방이다. 난 졸업하고 취직하고 싶어. 내가 전산과니까 이왕이면 구글. 구글에 취직하고 싶어. 근데 구글에 가려면 영어 이력서도 써야 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영어 수업 열심히 들어줄 걸. 오, 구글 좀 멋있는데? 나는 공부를 좀더 하고 싶어서 MIT로 유학 가려고. 근데 너는 영문 이력서만 쓰면 되잖아. 유학은 말도 마. 영문 이력서에 학업 계획서까지 영어로 써야 돼. 영어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이야. 열심히 달려온 당신, 그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유학이나 해외 취업, 혹은 한국에서 외국계 회사, 영어가 많이 쓰이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나요? 열정은 가득한데, 당장 영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나요? 당신을 위한 강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취업, 유학에 꼭 필요한 영어 이력서 쓰기, 그리고 자기소개서 글쓰기인 cover letter, 그리고 유학의 당락을 좌우한다는 SOP, 학업 계획서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본 후 직접 써보는 연습도 해볼 것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학업이와 취업이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각자 꿈꾸는 곳으로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